네, 오늘은 이제 항부정맥주의 기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강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기는 하지만 항부정맥제라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기전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고 난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천천히 이제 들으시면서 뭐몇 가지 자료도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들으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의과대학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심장세포가 한번 비팅을 할 때의 이제 세포막을 통한 이온들 간의 이제 교환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요게 이제 레스팅 상태의 멤브레인 포텐셜, 대략 이제 마이너스 90mV 뭐요 정도가 되는데, 소듐 채널 자체가 열림으로써 세포 밖에 있는 이제 소듐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로 이제 전이가 훅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페이즈 1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페이즈 0에 있던 게 이제 스파이킹을 하면서 쭉 올라가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포타슘 채널과 칼슘 채널에 의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느 정도 플래트를 유지하는 과정이 페이즈 2. 그리고 포타슘 채널이 이제 열리면서 더 바깥으로 포타슘이 나가면서 그 이온 자체가 이제 다시 떨어진 소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양의 전이가 뛰었던 것들이 포타슘 채널이 나감으로써 다시 음전이로 내려가는 과정을 페이즈 3, 그리고 페이즈 4는 이게 다시 또 레스팅 상태의 멤브레인 포텐셜로 돌아가는 과정이 페이즈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네 개의 과정을 통해서 심장이 한 비팅을 하게 되는데요. 요 과정에서 이제 각각의 이온 채널들을 블록 차단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항부정맥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부정맥을 만드는 기전을 이해를 해야 이제 항부정맥제의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정맥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오토메티시티, 트리거드 액티비티, 리엔트리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고요. 오토메티시티라고 하는 거는 심장 자체가 외부의 자극 없이도 스스로 볼티지를 올림으로써 어느 정도 스레셔드를 넘어서게 되면 스스로 이온 소듐 채널이 열리고 볼티지가 확 올라감으로써 전기적인 신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리적으로는 뭐 SA 노드라든지 또는 AV 노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드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심장 세포가 스스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에 60번, 100번 이렇게 비팅을 할수 있는데, 부정맥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APC 또는 PVC 같은 것들이 이제 자동능을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들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정상적인 맥박, APC, PVC가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트리거드 액티비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 일찍, 페이즈 3, 4 정도 일찍 나오면 early after depolarization 해서 EAD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조금 더 늦게 나온다? 그러면 DAD,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의 기전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원리 자체는 이제 칼슘 채널의 비정상적인 그리고 세포 내에 칼슘의 양이 많아짐으로써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자동차에서는 휘발유가 연료가 되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세포가 한번 비팅을 할 때에는 에너지원으로서 칼슘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 칼슘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이런 트리거드 액티비티 외부의 어떤 자극에 약한 자극에 의해서도 폭발적으로 이온 채널이 열림으로써 비팅을 만들어내면 이제 부정맥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페이즈 2, 페이즈 3를 거쳐서 이 페이즈 4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볼록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자극이 외부의 자극, 흔히 이제 APC라든지 뭐 PVC 뭐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자극이 옴으로써 이렇게 페이즈 4로 빠지질 못하고 다시 액티베이션이 되는 과정. 요런 것들이 이제 early after depolarization. 조금 빨리 나오는 거고요. 요 뒤에 조금 더 늦게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DAD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APC, PVC 또는 이제 톨사댓박 뭐 요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시기에 외부의 자극이 딱 오게 되면 이게 중첩이 됨으로써 이제 순식간에 VT 가 발생을 하는 톨사댓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늦은 시기, 페이지 3나 페이지 4 정도에 세포 내 칼슘이 지나치게 많아짐으로써 생성되는 것들이
이제 페이지 4인데, 이때가 이제 디곡신 톡시시티. 우리가 이제 디곡신 많이 쓰실 겁니다. 하페일리어나 이런 분들 디곡신 많이 쓰시고, 임상에서는 레이트 컨트롤을 위해서 디곡신 많이 쓰시는데, 이 디곡신이 이제 콩팥의 기능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콩팥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면 평소 용량에도 불구하고 칼슘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세포 내 칼슘의 양이 많아지면 이렇게 딜레이드 애프터 디폴라리제이션처럼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디곡신 톡시시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리엔트리인데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A라는 곳에서 이제 B라는 곳으로 시그널이 전달이 될 때는 원래 하나의 선만 있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래 있던 하나의 선 말고 비정상적인 다른 트랙이 하나가 더 존재할 경우에 이두 개의 트랙의 특성이 달라지게 되죠.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개의 트랙이 존재하게 되면 평소에는 이렇게 정상적인 트랙을 따라서 신호가 전달되지만 어떤 외부의 APC나 PVC 등에 의해서 요 정상적인 트랙이 불운기에 걸리면서 신호 전달을 못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A에서 나온 신호가 이 비정상적인 트랙을 따라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나서 B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제 정상적인 트랙이 불운기에서 회복이 되면 우연찮게도 이제 비정상적인 트랙을 따라 내려온 신호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트랙을 따라서 뱅글뱅글 도는 서킷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것들을 리엔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이 발생한 이후에는 심장에 이래 상처 조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상처 조직에 따라서 균일하지 않은 두개 이상의 트랙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VT라든지 이런 위험한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리엔트리라고 볼수 있고요. 약하게는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PSVT 뭐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선천적으로 두 개의 트랙을 AV 노드에 갖고 있을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이지 PSV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부정맥 일으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맥을 만드는 기전, 그리고 세포 하나에서의 이온 채널의 역할을 보셨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정맥 약제다라고 하면 크게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클래스 2나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부정맥 약제라고 생각을 덜 하게 되는 거고, 임상적으로 이제 가장 흔하게 부정맥 약제다라고 하면 클래스 1, 클래스 3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원의 선생님들이나 이제 실제 대학병원에서 쓰는 약제는 주로 클래스 C, 1C죠. 1C, 플래케이나이드, 프로파페논, 피시케이나이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요 정도입니다. 이두 가지 위의 것들은 주로 이제 희귀의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에서만 쓸수 있어서 실제로는 클래스 1C가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실제 플래케이나이드는 탐보코라는 이름으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프로파페논은 리트모놈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피시케이나이드는 그대로 피시케이나이드 썬리듬 보통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약제가 되어 있고요. 또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오다론, 우리가 흔히 이제 코다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약이고요. 그 다음에 드로네다론, 이런 것들은 이제 멀텍, 보통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정도가 실제 많이 쓰는 약인데, 기전 자체는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소듐 채널을 블럭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 1에서 세포 밖에 있던 소듐이 안쪽으로 유입이 되는 걸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포타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3, 2, 3에서 이제 포타슘 채널이 주로 역할을 함으로써 플래트와 다시 볼티지를 낮추는 그 시기에 역할을 하는데, 이때 포타슘 채널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정맥을 막는지 한번 보시면,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듐 채널을 블록을 하기 때문에 그 페이지 1에서 스파이크가 되는 이제 소듐이 세포 내로 유입이 됨으로써 볼티지가 확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블럭을 하게 되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1A나 1B, 1C 공통적으로 클래스 1이기 때문에 이 슬로프를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90도 가깝게 급격하게 올라가지만 이 소듐 채널이 블럭이 됨으로써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맥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포타슘 채널을 블럭을 합니다. 따라서 이 플래토의 길이가 보통보다 더 길어지는 거죠. 길어짐으로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걸 우리가 이제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라고도 하고 ERP, 리프렉토리 피어리어드, 이제 유효한 불응기 이럴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 특히 ERP가 의미하는 것은 이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반응을 하지 않는 리프렉토리 피어리어드가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심방세동을 예로 들었을 때 주변에서 막 파이어링하는 세포가 이제 세포에게 전달이 될때이 불응기가 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전달된 신호가 영향을 주지 않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죠. 불응기가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시그널이 전달이 되어도 자기의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대로 그냥 갈 겁니다.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맥을 막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투하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베타 블로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즈 4에서 이제 올라가는 슬로프, 천천히 올라가는 슬로프를 완만하게 느리게 낮추는 효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매티시티가 그만큼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는 효과, 그래서 베타블로커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4 같은 경우는 칼슘 채널을 블록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내에 있는 칼슘의 양이 줄고 그럼으로써 이제 역시 페이지 4에서 이제 서서히 액션 포텐셜이 올라감으로써 스레숄드를 넘어서면 파이어링을 하는데 이 슬로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하트레이트를 느리고 시그널 전도를 느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1부터 보시면 클래스 1, 그 중에서도 1A와 1B, 1C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1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적으로 클래스 1이기 때문에 페이즈 1에서 이 슬로프를 완만하게 하는 건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1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을 좀 길게 하는 효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1B 같은 경우에는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을 좀 짧게 하고요. 1C 같은 경우에는 이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이제 페이즈 1에서의 슬로프를 줄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QRS가 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1A 같은 경우에는 소듐 채널을 블록을 하는 건 똑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제 액티베이션 된 소듐 채널을 주로 막는 역할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1A 같은 경우는 좀 길어지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ERP도 마찬가지로 길어집니다. 따라서 부정맥을 막아주는 효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흔히 퀴니딘이라고 하는 약제가 대표적인 약제인데 임상적으로 쓰기는 좀 힘들고 주로 이가 이제 부르가다 신드롬이라든지 이런 부정맥이 있을 때 희귀의약품으로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1B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소듐 채널을 블록을 하지만 액티베이션이 안 되어 있는 소듐 채널을 블록을 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B 같은 경우에는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을 1A와 달리 좀 짧게 만듭니다. ERP도 짧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약간 짧아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이 리도케인. 우리가 이제 리도케인 하면은 이제 국소마취 할때 주로 쓰는 걸로 알고 계신데 VT라든지 이제 그리고 이제 QT가 조금 길어져 있는 이스케믹 VT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리도케인을 마취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IV 제제로 씀으로써 이제 중환 환자분들에서 이제 VT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도 중환자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C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약제인데 대부분 이제 쓰는 부정맥약 중에서 포텐트가 가장 큽니다. 1C 약제 중에서 그리고 소듐 채널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다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결합을 하게 되면 헬이 되는 것이 상당히 느립니다. 매우 느리게 헬이가 되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히 길고요. 또 요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유즈 디펜던시라고 하는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할수 있는데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슬로프를 완만하게 하고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악재를 쓸 때에는 QT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QRS 듀레이션이 조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즈 디펜던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플래케인하이드 원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소듐 채널에 이제 결합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게이트라고 하고요.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 소듐 채널을 블록하는 역할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슬로우 헬이 되는 능력 자체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이제 한번 붓고 나면 이제 헬이 되는 경우가 좀 느립니다. 근데 이 효과 자체가 하트레이트에 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박동수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헬이 되는 것들이 더 느려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박동수일 때는 이제 디소시에이션, 그 결합한 원시 약물이 이제 소듐 채널에 블록을 하고 나서 헬이 되는 것보다 박동수가 빨라졌을 때더 천천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컨덕션 벨로시티가 더 느려지게 되는 역효과를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트레이트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시 약물을 쓰게 되면 이제 컨덕션 벨로시티, 소듐 채널의 슬로프가 느려지기 때문에 느려지는 것으로 인해서 옆으로 신호 전달이 느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덕션 벨로시티가 느려지게 되는데 이제 그 효과가 하트레이트가 빨라졌을 때더 심하게 됨으로써 라이트 번들, 레프트 번들에서의 컨덕션이 더 느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심방에서 액티베이션이 많이 되어서 하트레이트가 빨라졌을 때 소듐 채널을 쓸 경우에 오히려 컨덕션 벨로시티가 느려진 걸로 인해서 RBBB나 LBBB가 더 조장되고 그로 인해서 와이드 QRS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환자분이 싱코피를 한다거나 실신을 하는 이런 유즈 디펜던시에 의한 부작용을 발생하는 경우가 꽤 은근히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원시 약물에서 또 치명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페이즈 1에서 소듐 채널을 블록함으로써 컨덕션을 좀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케믹 VT, 심근경색이 있어서 이렇게 스카 조직이 심장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조직에 비해서 컨덕션이 느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부정맥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에서 리엔트리와 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트랙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연히 APC나 VPC가 존재를 하게 되면 리엔트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뭐 이런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방향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렇게 리엔트리 서킷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케믹 VT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원시 약물을 쓰게 되면 컨덕션 벨로시티가 더 느려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우 채널, 스카가 있는 곳에서의 원래 느린 채널을 더 느리게 함으로써 오히려 여기를 블럭을 시키는 겁니다. 전달이 안 되는 블럭이 되면 오히려 이쪽으로만 신호 전달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리엔트리 서킷이 갑자기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더 자주 발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케믹 VT가 있는 환자분에서 원시 약물을 자칫 잘못 사용하다가 이렇게 리엔트리를 조장함으로써 VT를 더 만드는 그래서 환자를 잃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플래케인하이드 원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듐 채널 블로커 페이즈 1에서의 슬로프를 느리게 하는 효과 그로 인해서 이제 액티베이션이 천천히 일어나게 되니까 신호 전달이 느리게 됩니다. 액션 포텐셜, 그 컨덕션 벨로시티가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원시 약물 같은 경우에는 붓는 능력은 비슷하지만 헬이 되는 능력, 디소시에이션이 되는 능력 자체가 다른 약제에 비해 아까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리기 때문에 하트레이트가 빨라지는 경우에는 이 효과가 훨씬 더 증강되고
그로 인해서 하트레이트 조절이 안된 부정맥에서 원시 약물을 무조건 썼다가 이제 유즈 디펜던시라는 것에 의해서 컨덕션 벨로시티는 라이트 번들, 레프트 번들이 약에 의해서 느려졌는데 위쪽 심방에서 내려오는 하트레이트는 너무나 시그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RBBB, LBBB, 그리고 와이드QRS, 타키카디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스케믹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이제 원시 약물을 쓰게 되면 원래 스카 조직이 있던 슬로우 컨덕션이 있는 조직에서의 컨덕션을 더 느리게 하기 때문에 이제 심장 내에서의 VT를 조정함으로써 위험한 부정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VT라든지 하페일러, LV 펑션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에서는 원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설은 대부분 이제 콩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약을 쓰는 과정에서 콩팥 기능이 좀 떨어졌다. 그럼 용량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베타 블로커라든지 디곡신의 용량에도 상호작용이 있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프로파페놀은 이제 원시 약물 비슷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시 약물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에서는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배설도 역시 콩팥으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서는 용량을 좀 줄여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PCK9에도 원시 약물, 그리고 요건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콩팥 배설률이 많고, 그리고 현재 이제 리트모놈이라든지 탐보코 같은 경우에는 두번 복용을 하지만 PCK9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세번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50ml나 75ml를 세번 정도 복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에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즈 디펜던시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56세 남자분이고요. 프로파페논 을 쓰고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실신을 할것 같이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오셨고 보이시는 것처럼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VT처럼 되죠. 환자는 혈압도 떨어져서 이제 카디오 버전을 하고 바로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랬을 때이 약제에서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원시 약물 프로파페논을 쓸때 보통 레이트 컨트롤하는 약물 하트레이트를 같이 조절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하트레이트가 조절이 안된 상태에서 이 약제를 쓰게 되면 유즈 디펜던스 때문에 컨덕션만 느려지고 심장에서 나오는 부정맥에 의한 하트레이트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와이드 QRS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약물을 쓸 때는 반드시 하트레이트 조절하는 약제들, 대표적으로 베타 블로커, 칼슘채널 블로커 또는 디곡신 등을 반드시 같이 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굳이 아미오다른과 같은 이제 부작용이 많은 약제로 바꾸기보다는 하트레이트 컨트롤을 하기 위한 약제를 추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원인생님들도 요즘에는 이제 항부정맥제를 많이 쓰시는데 쓰심에 있어서 이런 베타 블로커라든지 칼슘 채널 블로커를 쓰시지 않고 항부정맥제 원시 약물만 쓰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해서 처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 블로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베타 블로커나 칼슘 채널 블로커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또 하나가 이제 3, 대표적으로 아미오다론이죠. 포타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3에서 또는 2에서 이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을 길게 만들므로써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길어지니까 불응기가 길어짐으로써 이제 신호 전달을 막아주는 효과가 되고 따라서 부정맥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약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오다론, 솔탈롤 이런 것들인데 솔탈롤은 최근에 이제 부정맥을 일으키는 비율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긴 하지만 현재는 이제 아미오다론을 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타슘 채널 블로커가 메인이긴 하지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듐 채널 또는 칼슘 채널을 모두 멀티포텐셜하게 맞기 때문에 효과 면에 있어서는 네 가지 종류의 약제 중에서 세 번째 아미오다론이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꾸로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리버스 유즈 디펜던시라는 게 생깁니다. 말 그대로 유즈 디펜던시의 반대 효과인데요. 이 경우에는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다론을 씀으로써 포타슘 채널이 블럭이 되고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이 길어지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이제 QT 인터벌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PVC나 APC 이런 것들에 의해서 R-ON-T 현상이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R-ON-T라고 하는 거는 그 트리거드 액티비티에서 Early After Depolarization에 의해서 톨사대빵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아미오다론과 같은 약제를 쓰는데 QT가 길어진다. 근데 PVC가 계속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아미오다론을 반드시 중단하거나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면서 QT가 더 늘어나게 되고 우연찮게 이제 QTC 위에 PVC가 내려오게 되면 Early After Depolarization에 의해서 이제 VT, VF로 환자를 잃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게 카디악 이펙트,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톡시시티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Pulmonary Fibrosis가 5에서 15% 정도 생길 수가 있고요. 리버 펑션을 저해할 수 있고,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코니아에 이제 디포짓이 됨으로써 시야가 좀 뿌옇게 보인다거나, 스킨 디포짓이 됨으로써 좀 브론즈 타입으로 황금색 모양으로 색깔이, 피부 색깔이 탈색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건 이제 사이로이드 디스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오다론에 붙어 있는 요오드기에 의해서 이런 사이로이드의 톡시시티가 발생을 하고 하이포사이로이디즘도 발생할 수 있고 하이페르사이로이디즘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미오다론을 드시는 분들은 적어도 6개월마다 LFT, TFT, 그 다음에 PFT, Pulmonary Function Test, Chest X-ray 등은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이 의심이 된다, 그럼 반드시 약제를 끊어야 되고요.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약제를 끊어도 한동안 이제 부작용이 지속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미오다론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티베이션 자체가 3에서 10일 정도 빠른 것들이 그렇고요. 슬로우 컴포넌트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제를 쓴다 그래서 그 약제의 효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한 달에서 석달 정도는 복용을 해야 슬로우 이펙트가 나타나고요. 거꾸로 부작용도 뭐 먹고 나서 1, 2주 바로 생긴다기보다는 적어도 몇 개월, 1년, 2년, 이게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생기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반드시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드럭 인터랙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량을 하셔야 되고 평소에 와파린 복용하시는 분들에서 만약에 아미오다론을 추가를 하였다라고 하면 와파린의 용량을 적어도 20에서 30% 정도는 감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맞던 용량도 아미오다론을 추가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INR이 언디텍터블처럼 아주 길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용량 감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미오다론에서 요오드기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이로이드에 대한 톡시시티가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풀머너리 톡시시티도 많이 적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리버 톡시시티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에는 아미오다론만큼의 포텐트한 이펙트는 없기 때문에 약제의 이펙트 면에서는 아미오다론보다 조금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작용이 좀 덜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아테나 트라이얼이나 이런 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심부전이 없는 경우라면 카디악 펑션이 괜찮다라고 하면 썼을 때 모탈리티라든지 하스피탈리제이션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것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심방세동이나 이런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리버스 유즈 디펜던시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심전도에서 보면 QT 인터벌이라는 것이 있죠. RR 인터벌의 절반이 한요 정도 될것 같은데요. 여기를 T웨이브가 넘어가지 않으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요 T웨이브가 요 반을 넘어갔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QT 인터벌이 되는 거죠. QT 인터벌이라고 하면 QRS의 시작 지점부터 T웨이브의 끝나는 지점까지인데 이 T웨이브 끝나는 지점이 RR 인터벌의 절반을 넘어가면 우리가 흔히 QT 인터벌이 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미오다론을 쓰게 되면 이제 액션 포텐셜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QT 인터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트레이트까지 느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균일하게 이제 QT 인터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불균질하게 헤테로지니어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에피카디움 또는 엔도카디움 사이에 이런 전이차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곳은 액션 포텐셜이 이만큼 길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짧아져 있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갭만큼의 전이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요런 전이차들로 인해서 이제 리엔트리라는 것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 포텐셜이 이만큼 길어졌는데 외부에서 트리거드 빛,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PVC 같은 것들이 외부에서 우연히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제 페이지 3에서 페이지 4로 못 넘어가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다시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런 톨사대빵이 PVC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을 하고 환자를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오다론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엑스트라카디악 톡시시티뿐 아니라 심장 내에서의 이런 부정맥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QT 인터벌 모니터링 하셔야 되고요. PVC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홀터라든지 이런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이런 위험성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케이스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0세 남자분이시고 이제 병동에서 VT가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환자는 에코상에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아밀로이더시스라든지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패시가 있던 분이셨고요. 체스트는 이렇게 이퓨전이 좀 있고 카디오메갈 약간 있었습니다. 에코상에서는 EF는 62% 정상인데 인필트레이션이 있는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패시 합당한 소견이었고요. EKG를 보시면 이렇게 QT 인터벌이 처음에는 451ms 정도였는데 병동에서 팔피테이션이 있다라고 해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생겼습니다. 레이트가 210회 정도였고요. 그래서 카디오 버전을 하고 이제 VT가 생기니까 아미오다론을 인퓨전을 했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QT 인터벌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보다. 그리고 더 약을 썼더니 아미오다론을 썼더니 QT 인터벌이 이제 560까지 길어집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여기 하나를 볼까요? V3를 볼게요. RR 인터벌의 절반을 T웨이브가 넘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확대를 해서 보셔도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QT 인터벌이 눈에 띄게 길어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미오다론의 효과고요. 이런 경우에 뒤에 보시는 것처럼 PVC가 계속적으로 붙어 나오고 있죠.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아까처럼 RONT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을 반드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중단하시고 경과를 보시다 보면 이 QT 인터벌이 짧아지고 환자분이 좋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즈 4는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타 블로커와 마찬가지로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는 이제 칼슘 채널을 이 막음으로써 하트레이트를 느리게 하고 이제 파이어링을 이제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약제, 클래스 1C 약물, 클래스 3 약제가 임상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항부정맥제의 대표적인 약제들인데요. 그 기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전에 따라서 이 항부정맥제는 그 박동수를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1에서의 슬로프를 느리게 하고, 그럼으로써 컨덕션 벨로시티를 느리게 하는 효과로 인해서 부정맥을 막아주고, 페이지 클래스 3 같은 경우에는 ERP를 길게 하고, 액션 포텐셜 듀레이션을 길게 함으로써 이제 불응기를 길게 하니까 부정맥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는 어쨌든 유즈 디펜던시라든지 또는 리버스 유즈 디펜던시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전도를 통해서 QRS 듀레이션이라든지 QT 인터벌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구조적 심장 질환이 있을 때 보통 에코를 많이 하시는데 구조적 심장 질환이 없을 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시 약물 탐플레케이나이드, 프로파페논, 베시케이나이드 이런 걸 쓰실 수 있고요. 드로네다론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로너리 아터리 디지즈, 이스케믹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분에서는 이제 드로네다론 요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역시 심부전이 있는 분에서는 현재로서는 아미오다론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원시 약물을 쓰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어리드믹한 이펙트로 인해서 환자를 잃으실 수도 있고요. 드로네다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심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모탈리티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역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긴 시간 동안 복잡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천천히 들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